제가 도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더라고요. 여태껏 도장 새긴 것들을 한번 쭉 나열해서 찍어보고요. 오늘 도장은 파란 박스 안에 있는 도장 새기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. 요 도장인데요. 맨 처음에는 이제 홈을 파주는 이유는 정면이 요 구멍 난 데를 잡고 찍으면 정면이 된다는 표시예요. 오늘은 최라는 글씨를 넣을 건데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. 닦고 다시 그리고 닦고 다시 그리고 이거를 몇번 반복한 것 같아요. 하트도 넣어보고 싶었고요. 아니면 동그라미를 굉장히 크게 해서 좀 넣어보고 싶기도 했는데요. 조금 그 구도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.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지금 써보는 요 모양을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정했고요. 이제부터 파기로 하는데요.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날이 지나가는 곳에 손가락이 있으면 안 돼요. 지금은 돌의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. 그래서 칼이 지나가도 손가락은 밑에 있기 때문에 돌 밑에 지금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치지 않거든요. 이제 새길 때는 항상 칼이 지나가는 곳에 손가락이 바로 있으면 바로 100% 사고가 날 거예요. 그래서 칼이 지나가는 곳은 손가락이 있지 않도록, 손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. 지금 네 번째 손가락 가지고 칼이 더 나가지 않도록 제어 작업을 항상 저는 하고 있어요. 지금 3탄째 이돌 도장을 새기는 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, 이돌 도장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거, 네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더 칼이 지나가지 않도록 제어해 준다는 거 항상 말씀드렸어요. 오늘은 최라는 CHOI 최라는 영문을 쓸 건데요. 멋부리지 않고 아주 정직한 선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제가 최씨냐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. 저는 최씨 아니에요. 친구 도장 지금 새기고 있어요. 도장을 새길 때좀 생각이 없이 막 파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작업만 할수 있는 뭐 그런 거죠. 집중을 하지 않으면 손을 다치거나 아니면 선이 날아가거나 선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망치거나 이러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또 돌에다가 글을 새기거나 이런 작업 자체는 집중력을 요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할 때만큼은 더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글씨를 새기는 거에 온 정신을 쏟죠. 그래야 안 다치니까요. 망치지도 않고. 그래도 이 도장은 좀 빨리 완성됐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. 간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맨 처음 디자인 생각할 때는 오래 생각했거든요. 근데 새기는 거는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. 하트를 막 넣고 싶었는데, 하트를 넣으면 왠지 또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그냥 오 이응을 넣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은 약간 사이드로 빗기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모양이 깨지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. 그냥 이거는 일자가 있는 모양으로 한번 새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주 일자가 딱 되어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디자인을 선회하고 작업을 했죠. 지금 오를 쓸 때는 제가 칼을 막에 확 하면 다칠 것 같아서 정말 조금씩 칼을 댔던 것 같아요. 조금 파고 닦고, 조금 파고 닦고 이렇게 해서 오자를 만들었어요. 안 그러면 오자가 예쁘게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.
실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초짜라 한 번씩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. 이 돌이 물러서 하다 보면 막 빠져 나갈 때 모양이 잡혀 나갈 때 그때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때 좀 희열 같은 거 비슷하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I자만 쓰면 되는데 I자는 지금 돌려서 하듯이 돌려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점 찍는 건 좀 어렵지 않더라고요. 점 찍는 거는 점을 찍어서 도장을 돌려주면 얘가 점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점 찍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. 아, 이제 다 완성되어 가네요. 이제 I자가 다 됐고요. 도장을 찍을 거예요. 잘 나와야 될 텐데. 그래도 깔끔하게 나왔어요. 여러분도 한번 이니셜로 아니면 이니셜 아닌 자기 성을 가지고 영문 도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. 잘 나와야 되겠는데. 두둥. 괜찮나요? 오늘 도장 마음에 드셨나요?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